안녕하세요. 관광버스 승리사입니다. 어떻습니까? 잘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전주 예시가 왔습니다. 예시장을 보니까 한가를 한번 더 가고 싶네. 제가 좋아하는 오늘 호텔 뷔페입니다. 호텔 뷔페. 저는 처음 갖고 오는 음식은 고기, 생선류, 차가운 음식, 육회라든가 이런 등등 이렇게 멍게회, 숭어회 등등 해가지고 찬 음식을 먼저 먹습니다. 찬 음식을 먼저 먹고 더운 음식은 약간 더 먹으랍니다. 천천히 시간 있으니까 천천히 먹겠습니다. 여기다 또 맥주도 하나 걸치고 그러면 좋겠는데, 소주나 맥주 딱 한잔 걸쳤으면 좋겠는데, 맛있습니다. 운전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안주만 오늘 몽땅 먹고 집에 가서 소주 한잔 하랍니다. 저는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초장에다가 무쳐가지고 와사비 간해서. 저는 이제 멍게가 맛있던데, 근데 나는 멍게가 먹으면 좀 배탈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멍게 같은 거 이런 거 먹으면은 꼭그 치사제 새싹이죠, 그걸 먹어줍니다. 그러면 배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생 것을 먹으면은 치사제를 꼭 먹습니다. 그냥 새우를 제일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네, 말바 떡으로 먹고 있고요. 와사비를 살짝 올려가지고 한입 먹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음식이 또 갖고 왔습니다. 야채에다가 조금 해가지고, 자, 이번엔 좀 더운 음식이죠. 저는 이제 스테이크를 좋아해가지고 스테이크를 세 토막 갖고 왔습니다. 하나, 둘, 셋. 스테이크 군 사람이 얼굴을 찬찬히 쳐다보네. 세개 주라고 하니까 얼추 먹는가 봐. 세개다 갖고 왔습니다. 세개다 갖고. 아, 먹고요. 얼마 먹습니다, 또. 그래도 약간의 또 야채를 또 드려야죠. 맛있어요. 나는 스테이크가 제일 맛있어요. 세 번째 또 음식이 나왔습니다. 스테이크가 세 조각 먹었더니 조금 더 부족하네. 그래서 한 조각 더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주방장, 이 양반이 나를 아래오고 더 쳐다보네. 앉을 수는 없고. 스테이크 먹을 때게 파인애플하고 같이 곁들이면 맛이 좋아요. 그러고, 이건 나 과일 이름은 모르겠어요. 과일 이름은 모르는데, 포도하고, 아, 들어서 먹으면 좀 식는데 이 눈에 좋다고 그래. 비타민 E가 많아가지고 눈에 좋다고 해서 세개 먹습니다. 맛있어요. 한입 먹기는 딱 좋아요. 아, 다 먹었습니다. 자, 포도 하나를 남았네요. 이게 이제 먹으면 끝입니다. 끝. 콜라 한잔 마시고. 예식 끝나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배도 따뜻하고 귤도 하나 까먹고 커피도 한잔 마시겠습니다. 영암에서 전주까지 예식 왔는데 밤에서 8시 반에 출발한다.
오늘 결혼식이 좀 빨라갖고 좀 일찍 왔습니다. 그래서 아는 동생이라 또 구주도 또 10만원 했습니다. 결혼식 같은데 보면은 아는 사람이 또 부르면은 어쩔 수 없이 또 구주하게 되더라고요. 참여에 예, 예. 70만원 정도 받았는데 60만원 받은 폭이나 똑같죠. 그러면 또 고속도로비 기름값에서 한 20만원 들어가고 40만원 대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일찍 끝나고 뭐 차 안 어질고 사람 한 열대 명 타고 왔어요. 그래서 편합니다. 일단은 이제 청소할 것이 없고 보시면 또 이렇게 고속버스 추월해 나가죠. 그리고 또 우측 반박을 켜주고 또 이쪽 우측 실선에 또 바짝 붙여줘야 돼요. 평상시보다 바짝 붙여줘야 됩니다. 고속버스가 나갈 때 같이 나가면 또 주변에 나가면서 스무석에 나가지 또 적게 해놓으면은 우리 개체열 되게 좀 그렇거든요. 요새는 이제 구정 쉬고 구정 세고 이제 오늘이 25일이구나. 아니, 일요일이냐? 25일날. 3월달 되면 좀 바빠지겠네요. 학생들이 또 계약을 해야 돼요. 3월 2일날. 3월 2일이 아니라, 이번에는 3월 2일. 3월 4일날이 계약날이네. 원래 3월 2일 날이 기거든요. 연휴가 껴가지고 4일 날이 또 계약 날이구나. 4일 날 이후로는 학생들도 좀 움직이고 모든 게 좀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조금 손님 있고 빠집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관광버스 승기사였습니다.